강도 부산에서 무서운 전염병 코레라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재빨리 방역대책에 모든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나 이 무서운 괴질은 부산 근처와 서울까지도 번져 전국민을 아연 긴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9월 26일 오전 3시 현재 전국 코레라 발생 상황은 총 335명 중 진성기 244명, 유사가 91명, 사망이 20명에 완쾌가 22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코레라균은 환자의 배설물이나 오물에서 음식물과 손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손을 깨끗이 하고 병균을 옮기는 팔이나 쥐를 없애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이러한 무서운 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고 다음으로는 첫째, 모든 음식물을 끓여서 먹어야 하며 둘째, 항상 손을 깨끗이 씻을 것이며 셋째, 설사나 토하는 증세가 있으면 곧 병원을 찾고 넷째,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되도록 가지 말 것이며 다섯째, 환자가 생긴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